어, 여기 계곡이에요? 수영장이에요? 오, 네? 수영장 같기도 하고. 일단 계곡인가 수영장인가? 일단 수영장은 아닙니다. 어. 네, 수영장은 아니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입니다. 아, 그래요? 어? 계곡이에요? 계곡물. 아니, 근데 아주 뭐 이렇게 물을 모아놓은 것처럼 저렇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계곡물로 이루어진 야외 물놀이장입니다. 아, 그래요? 오. 여기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네. 무릉 오선녀 당이라고. 어. 야, 그러니까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해서 해놓은 거예요. 네, 그죠? 정말. 오. 계곡물이라 왠지 더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. 원래 시원하죠? 네. 네. 여기서는 8월 20일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는 가격도 무료입니다. 아, 그래요? 어, 아, 그게 무료예요? 공짜로 갈 수 있어요. 아니, 이름도 무릉 오선녀탕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저기서 오선녀가 아, 놀고 간 거 아니에요? 네, 네. 맞아요. 어? 여기서 뭐 시원한 계곡물에서 네. 아니, 물놀이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. 또 야외 표정이 다양하다면서요. 사실 계곡에서 놀려고 하면 불안해요. 네. 저희가 이게 물 세기도 다르고 어, 있죠, 있죠. 깊이도 다르고 네. 그리고 바위들이 또 이렇게 날카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어, 있죠, 네. 있죠. 아이들끼리 그냥 놀아라 이러기에는 좀 불안한데 저기는 전혀 그럴 게 없네요. 어, 네. 여기서는 실제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네. 네. 그 야외 불장이 다섯 개나 준비돼 있으니까요.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. 그러네. 무엇보다도 산이 둘러싸인 공간에서 네.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네. 어, 너무 신선한데요.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. 어떤 거예요? 계곡에서 놀고 나면 꼭 씻기가 좀 애매해요. 아. 옷을 갈아입기도 어. 힘들고 네. 그런 부분들이 계곡 가기 좀 꺼려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하지만 여기 가시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어, 왜냐하면 여기 다리실, 샤워 시설은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예.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특히 올해는 데크를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예. 어, 휴식 공간도 지금 이제 준비 다 돼 있습니다. 마련돼 있어요. 다. 강원 동해라는 건데 저렇게 해놓고도 저게 무료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요. 얼마나 좋아요. 무료라는 점이 가장 솔깃하네요. 네.